우리도 이렇게 니들이 다 커서 아빠는 이렇게 나란히 같이 걷고 등산하고 오니까 좋잖아. 응, 좋아. 이제 우리 자주 이런 길을 갔자. 구름바다와 대양을 건너 다다른 낯선 여행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시 시애틀이다. 미국의 여러 대기업들의 본사가 자리한 첨단 도시면서도 에메랄드 시티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을 자랑하는 곳. 이런 독특한 분위기를 만나러 온 수많은 여행자들 사이에 이번 여정의 동행 김종근 씨 가족이 있다.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지? 우리가 이제 시애틀에 왔고 우리 가족끼리 다 왔으니까 앞으로 산행 잘 한번 해보고 즐거운 산행들을 한번 해보자. 네. 이거 성훈이. 오래간만이지? 오래간만이야. 고생했어. 그래. 고마워. 처음 보지 머리도 많이 봤지. 수지. 아주 어릴 때 봤어. 한 살 때나 봤을 거야 아마. 아주 작은 처녀가 됐어. 시집 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수지 엄마. 수지 엄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서 정말 반갑네.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레이니어 국립공원에 올라가서 산행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4,300m가 넘으니까 높은 산인데 정말 눈이 쌓여 있고 야생화도 많이 있고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정말 좋은 산행, 가족 산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시애틀을 에메랄드 시티라고 하는 것처럼 시애틀을 품고 있는 워싱턴주에도 별칭이 하나 있다. 바로 에버그린 스테이트. 그 싱그러운 이름처럼 워싱턴주에는 늘 푸른 자연이 잘 간직된 국립공원들이 여럿 있는데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은 그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곳이다. 면적이 236에이커. 서울시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이 광대한 공원은 다섯 곳의 주요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400여 킬로미터의 트레일이 그 모든 지역을 아우르며 흐르고 있다. 트레일의 난이도와 거리도 다양해서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에 나선 이들부터 전문 산악인들까지 찾아오는데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의 방문자 수는 한 해 200만 명에 달한다. 여기 파라다이스 지역은 공원의 중심으로 가장 많은 발길이 모여드는 곳.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레이니어 국립공원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파라다이스 이 지역을 우리가 트레킹할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라는 데를 우리가 트레일할 거예요. 아마 대략 한 10km 남짓 우리가 하이킹을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지역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좀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지역도 있고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야생화며 아주 아름다운 그 설산의 모습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죠.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연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 국립공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환경운동가 존 뮤어. 레이니어산 국립공원 역시 그가 일생을 바쳐 지켜내고자 했던 위대한 풍경들 중 하나였다. 시간마저 얼어붙어 멈춰버린 만년설산 아래 시시각각 다른 색과 몸짓으로 변화하는 산천초목. 서로 다른 세상과 계절들이 한데 스며있는 이런 풍경에 매혹당하는 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터다.
그러나 백인들이 찾아와 새삼스레 이 땅의 보호나 개발을 논하게 된 건 불과 한 세기 전 무렵. 그 몇 배나 긴 시간 동안 이미 이 땅은 인디언 부족의 오래된 삶터였다. 와, 이 시원한 공기를 우리 한번 가슴 쏙 담자. 근데 이거 레이니어 뜻이 뭐예요? 여기 레이니어 국립공원이 1899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 조지 밴쿠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인 해군 제독 피터 레이니어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 사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지. 근데 레이니어는 원래 이곳 원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미닝이 있어. 타코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타코마, 위대한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 인디안 말로. 189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레이니어 산과 주변 지역은 9알이 넘는 땅이 완벽한 야생의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풀 닿으면 안 된다며? 좀 위험하다며? 아, 그런 게 필요하나요? 뭐가 예뻐? 풀. 네. 야, 얘 열매 잔뜩 열렸다, 이거. 곰이 좋아한다는 게. 베리가 베리. 우리 서호가 이제 자연을 보는 눈이 생겼구만. 풀이 예쁘다, 이런 말이 나오니. 폭포에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나라다 폭포예요. 시원하다. 물의 색깔 봐. 이 나라다 폭포가 레이니어 저 위에서부터 얼음물이 녹아 흘러서 생긴 폭포야. 이곳 사람들은 이 물을 Mother of Water라고 하지. 엄마의 물줄기 같다고 해서. 이곳저곳 흐르며 떠돌아다니다가도 결국 한자리로 모여드는 물방울들처럼 하루 끝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 부른다. 계곡 보니까 우리 집 뒷동산에, 거기 북한산에 옛날에 너네 둘 데리고 엄마가 도시락 싸가지고 갔던 그때가 생각나. 근데 수지는 기억하는 것 같은데 지나는 기억을 못하네. 기억이 살짝 나. 아이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각자 생활이 뚜렷해지고 또 세대 차이가 있어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산행을 통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족 간의 대화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게 돼서 정말 오기 전에 많은 기대와 설렘이. 이들이 이렇게 매일 보는 평범한 가족으로 지낸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각자의 유학 생활로 오랫동안 비어있던 아이들의 방이 모두 다시 채워진 지 3년 남짓. 떨어져 지내온 시간의 빈틈을 열심히 메우고 있는 요즘인데 최근 시작한 가족 트래킹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좋다고. 함께 걷는 거리만큼 서로를 알게 되는 트레킹 여행. 광막한 대지에 비하면 신라처럼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 길 위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 그렇게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다.
여기 레이니어는 언제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예. 여기 레이니어 국립공원은 1년 내내 올 수 있어요. 아. 1년 내내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6월에서 9월 말 정도 이때가 제일 좋고 겨울에도 오면 스키를 타는 사람이나 그 설산의 짧은 코스에 하이킹을 하는 그런 참 좋은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니어는 미국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참 인기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니어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건 어느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드라마틱한 풍경 때문이다. 푸른 광야와 숲으로 미국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풍요롭지만 언제 다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화산의 땅. 게다가 20개가 넘는 빙하를 가진 얼음의 땅이기도 한 이곳. 서로 비슷하지도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낯선 환경들이 자연이란 이름 안에서 하나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태평양의 무겁고 습한 바람과 구름은 4,000m가 넘는 이 천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엄청난 양의 눈과 비를 산맥에 뿌린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혹은 한순간에도 환경과 기후가 마법처럼 달라질 수 있는 신비로운 땅.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은 김중근 씨 가족처럼 이제 막 트레킹의 재미를 알아가는 이들에게도 더 높고 거친 산을 준비하는 산악인들에게도 꿈꾸는 것 이상의 특별한 모험을 안겨준다. 길은 어디로든 얼마든지 흐르고 있으니 여행자는 어떤 모험으로 향할지만 선택하면 된다. 고생드렸어요. 자, 저쪽. 바람이 아주 시원해. 이게 그치? 이게 빙하에서 나는 바람 같아. 어? 마치 냉장고 열면 그러니까, 그 시원한 바람 나오듯. 너무 좋아. 아주 시원한 상쾌한 바람이 지금. 우리 오늘 스카이라인 트레일 거의 높은 지점까지 저희가 올라왔어요. 이제 하산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 스카이라인은 레이니어의 그 남쪽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은 이 레이니어의 그 북동쪽에 있는 선라이즈 트레일을 우리가 산행을 할 거예요. 거긴 또 선라이즈 그 이름처럼 더 멋지고 아름다운 풍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또 우리가 가슴 속에 담고
자, 감바스바 시작. 하나, 둘, 셋. 한테, 에이,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어.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산행을 접하게 되면서 또 가족들이랑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생기고 또 가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좋은 점도 알게 됐고 또 우울했었는데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름처럼 밝은 햇살이 내려앉은 선라이즈는 전날의 파라다이스와 함께 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된 여러 지역 안에서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게 보통이지만 사람들은 내키는 대로 자기만의 새로운 트레일을 이어갈 수 있다. 실핏줄같이 흐르는 길은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지역으로도 연결된다. 아, 대략 지금 우리가 한 2000m 정도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그 높이가 우리가 가는 데가 245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체로서는 우리가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한 12km 정도 우리가 걸을 겁니다. 파라다이스 지역보다 300여 미터 더 높은 곳에 자리한 선라이즈 지역은 국립공원 안에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다. 여름철엔 아고산대 초원 여기저기에서 고개 내민 야생화들 덕분에 꽃길을 걸을 수 있는데 고도가 높은 만큼 마냥 편한 길만은 아니고 내려다보면 아찔한 구간들도 종종 지나게 된다. 물론 그건 눈앞에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지는 풍경 또한 그만큼 더 웅장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네, 그 some of the camp spots are full. There's so many people that are hiking these trails. So it's quite popular. Yeah. They limit, you know, there's only so much room to camp and they do put in호수가 이렇게 이쁘네. 이건 무슨 호수예요? 아, 여기 호수가 이름이 Frozen Lake이라고. 특별히 이 호수는 이 아래 지역에 있는 타운의 상수원이지. 그럼 이게 언제까지 얼어 있어 이게? 이제 8월, 9월 되면 거의 다 녹고 다시 10월, 11월에 눈 쌓이기 시작하면 많은 수량이 여기에 쌓이게 모이게 되겠지. 야, 이거 밑에 사람은 진짜 좋은 물 먹고 산다, 그지? 굉장히 참 중요한 곳이지, 이 프로즌 레이지.
레이니어의 새하얀 봉우리. 그 옛날 인디언들이 숭배했고 지금은 세계의 트래커들이 사랑하는 그 상과 더불어 캐스케이드 산맥에 솟아있는 다른 여러 고산들이 걷는 내내 아른거렸다 선명해졌다 하는 이 길. 지대가 높은 선라이즈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멈춰서는 그 모든 자리마다 근사한 전망대가 된다. 흐르는 땀과 가쁜 숨은 그 전망대에 드는 입장료랄까. 끝내준다. 야, 정확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인상하다. 인디언님, 근데 저 빙하는 안 녹나요? 왜? 녹지. 저 빙하 잘 봐봐. 저 계단처럼 생겼잖아. 네. 저게 녹아서 떨어져 나온 부분들이야. 이 레이니어 산에는 대략 한 20개 정도가 넘는 아주 커다란 빙하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빙하가 알래스카를 제외하고는 이 북미주에서 가장 커다란 빙하가 이 에몬스 글레이셔예요. 글레이셔야. 우리가 우리 아까 바라보이는 저 글레이셔가. 다시 흐르는 길을 따라 버러스 산으로 향한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작가 존 버러스의 이름을 물려받은 이 산은 레이니어 산 국립공원의 선라이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자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일생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작가가 세상에 남겨두고 간 조언. 처음 들은 그 문장에 왠지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길고 힘든 길을 며칠씩 걷는 일이 고되면서도 기겁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찾아낸 것이리라. 마음의 천국을. 우와! 오! 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랑 수고했어. 아, 우리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곳이 마운틴 레이니어 산에 그 중에서도 마운틴 버로우스 두 번째 봉우리에 지금 우리가 올라와 있어요. 마운틴 레이니어가 4,392m인데 트레일 중에서 가장 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서 이렇게 운이라고 힘들었지? 아 힘들지만 너무 보람차고 기쁜 하루였어요. 아 그래. 그래서 어리 수지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 지난 어땠어? 나도 어제보다 좀 시원하고 재밌었네. 바람도 좋고. 어제는 더웠는데.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런 템포로 해서 쫙쫙 나가자고. 네. 어이, 고생했어. 고마워요. 고생했어. 고마워요. 수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